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커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보스에서 출시된 DM101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보스 기술로 만든 궁극의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 DM101은 클래식 사운드와 현대의 파워가 만나 최고의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CPU 제어하에 8개의 BBD로 구동되는 이 영감을 주는 페달은 12가지 고유한 모드, 스테레오 작동 및 다양한 음색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100% 아날로그 신호 처리를 유지합니다. 네. 또한 127개의 사용자 메모리, 탭템포, 캐리오버, 미디 등을 갖춘 DM101은 고급 디지털 페달의 기능과 다재다능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아날로그 BBD 회로에서만 가능한 생생하고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이 DM101에 내장된 딜레이 알고리즘을 변경 선택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RE201하고 이 외관이 비슷한 그죠? 그 스페이스 에코를 리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 시리즈가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DM1 전설적인 또 페달이죠. 이 스페이스 에코도 역시나 보스랑 롤랜드가 합쳐지지 않았겠습니까? 롤랜드의 명기였다면 DM1 같은 경우는 이 보스를 대표하는 딜레이 머신이었는데 이 101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좀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 다양한 알고리즘 사운드들을 한번 변경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 사운드고요. 좋습니다. 쭉 한 바퀴 돌아보죠. 일단은 클래식. 아 좋습니다. 원하시면은 탭템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변경을 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네 다음은 빈티지. 좋습니다. 모던. 좋습니다. 하나하나 다 아주 아름다운 사운드가 나오고 있고요. 멀티 헤드.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은 아우 좋습니다. 앰비언스. 네 좋습니다. 좀 많이 돌려볼게요. 더블링 딜레이입니다.
좋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듀얼 모드. 이게 돌릴 때마다 알고리즘을 돌릴 때마다 탭템포가 알아서 좀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운드를 한번 만져볼 텐데요. 클래식 딜레이 사운드에서 모듈레이션 레이트와 뎁스를 좀 줄이고요. 인텐시티는 좀 높이고 서브 디비전을 네, 탭템포를 밟아볼게요. 1, 2, 3, 4. 좋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아까 들었을 때 조금 인상 깊었는데 더블링 딜레이에서 예, 잠깐만 3, 4 허전입니다. 보스라는 브랜드만큼 모든 악기 브랜드를 통틀어서 이 전설적인 악기 타이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또 있을까요? 이 뭐 팬더 같은 경우는 스트라투캐스터, 텔레캐스터, 물론 제규어, 재즈마스터 뭐 이렇게 악기들이 있잖아요. 이 많아봤자 한 브랜드에서 10개 나올까요? 근데 이제 보스는 정말 다양한 전설의 페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통 공간계의 명가, 드라이브의 명가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평가되잖아요. 이 보스는 이펙트의 명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DM101에서도 보스만의 진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청 씨,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이거 딱 그냥 리뷰 한다고 딱 알았을 때부터 네. 이게 뭐 리뷰가 뭐 의미가 있겠나? 있나?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스페이스 에코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네. 그렇고 어차피 레전드 사운드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레거시 사운드 뭐 여러 가지로 부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기원이 된다. 아니 뭐 표준이 된다. 뭐 뭘 갖다 붙여도 다 맞는 게 보스의 사운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델은 그냥 뭐 고민 없이 그냥 사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뭐 그 저는 뭐 그 스페이스 에코 그 모델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RE202 모델이죠. RE202 모델도 그렇고 DM101도 그렇고 그냥 다 사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주변에서도 RE202가 나왔을 때 그냥 다 샀습니다. 맞아요. 뭐 이게 고민할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필요 없는 사람은 살 필요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를 좋아하고 자주 쓰면서 원래도 예전부터 뭐 심지어 그 오리지널을 가지고 계셨던 네. 헤드 네. 가지고 계셨던 분들 뭐 지금 주변에 아티스트 뭐 연주자들 녹음실 가면은 그 다 하나 다 있어요. 쓰지도 않는데 있어요. 네. 쓰지도 않는데 녹음 그 녹음실 가도 막 자주 보이고 그냥 안 쓰거든요. 얘가 그 약간 기념비적인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보스의 그 정말 전설적인 그 딜레이죠. 색깔도 네. 아주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뭐 자주색 맞아요. 자주 맞아요. 근데 또 자주색도 아닌 것 같고 네. 하여튼 그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 색깔만 보면 저는 그 컬러만 보면 그냥 보스의 DM 시리즈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현행 제품도 네. 나오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그 오리지널을 가지고 싶어서 그 정말 그 피드백도 짧고 불편하잖아요. 탭도 안 되고 그런데도 그거 사운드를 워낙 좋아해서 사용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은데 그런 보스에서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이 헤리티지를 다 모아서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뭐 이게 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이야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RE202도 마찬가지고 DM101도 마찬가지인 게 물론 여러분들 웬만하면 보스 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옛날 빈티지 맞아요. 제품을 구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실 거고 근데 불편하죠. 불편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가 그걸 좋아하는데 그래 현대 와서 물론 기본적으로 현행품도 나오지만 다 때려 박았어. 다 때려 박았고 디자인도 그 옛날 향수를 추억할 만한 그 디자인을 만들었고 기능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이제. 써. 냈잖아. 그럼 사면 되죠. 저는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소리가 어떻네요. 뭐 저거 어떻네요. 사실 이거 말하는 게 우습다. 이거를 가지고 소리를 평가한다는 것도 제가 좀 감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제가 뭐 모든 이펙터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 모델은 좀 제가 그렇습니다. 이거 워낙 기본이고 표준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스가 쌓아왔던 전설적인 그리고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고스란히 하나의 페달에 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DM101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뭘 고민하냐? 사라!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오마카세. 정말 이 양질의 재료들 그리고 이 솜씨 있는 셰프가 나는 이번엔 이렇게 꾸려봤으니까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하고 낸 멋진 페달인 것 같습니다. 취향에 맞는 분들이시라면 정말 즐거워할 만한 아이템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7, 9.5. 네,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보스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저희에게 주는 느낌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보스가 주는 느낌은 뭐랄까 전통성, 신뢰도,
그리고 뭐 압도적인 사운드, 뭐이 하나의 디자인에 정말 다양한 이펙터들을 녹여낸 뚝심,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의 단어로는 절대 형용할 수 없는 브랜드고요. 그런 브랜드에서 이런 멋진 이펙터를 출시를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